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픈 노인들의 마지막 여정은 어디일까요? 이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이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죠. 여러분의 마지막 여정은 어디였으면 좋을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 챙겨야 할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정까지 챙겨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신 맑을 때 제대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고령의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바쁘니 결국 부모를 요양원 혹은 요양센터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 세대라면 이제 친숙하게 여겨지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나 요양센터에 들어오는 부모들은 자식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았겠냐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버려졌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니 신세가 처량하고 서럽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입을 닫으며 말수를 줄이고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빠르게 쇠약해지죠. 3년 전인가 한 언론사 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요양원에 한 달간 직접 일하며 현장을 기록한 글을 썼습니다. 그가 본 요양원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고 했습니다. 아픈 노인들에게 식사를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옷에 변이 묻어도 방치를 했답니다. 또 요양원 노인들의 유일한 외출은 일주일에 두세 번 30분 정도 거실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전부였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라도 미니버스에 태워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공원까지 드라이브를 시켜드리는데 기자가 경험한 요양원은 침대에서 거실로의 외출만 그것도 한 번에 30분 정도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곳이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망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2020년 한 해는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우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중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재택사의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도쿄에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 작년에 문을 열었답니다. 병원의 이름은 우리말로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입니다. 오우찌니 가에로 병인. 이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집에서 살자, 내 인생을 살자라는 슬로건이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자택에서 자신답게 죽는다,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2013년 진료소를 개업해서 지금까지 약 1200명 이상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그들의 병원 개념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자신답게 살기를 도와드리기 위해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생활하든 노인 간병이든 암이든 난치병이든 집에서 어딘가 살아있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약간의 증세 변화를 계기로 입원해 그대로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분들도 봐왔습니다. 입원의 목적이 병의 치료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닐까? 집에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입원의 형태는 없을까? 그런 병원이 있으면 더 자신답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개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일상을 살도록 돕는 회복기 재활에 집중하는 것이 이 병원의 특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은 치료를 해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병원과 돌아가서 살 집 중간에 재활과 가정생활 적응을 돕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인근 슈퍼마켓에서 식재료를 사 직접 조리를 하거나 집 욕실 설비와 유사한 환경에서 씻는 연습도 합니다. 퇴원 뒤 살아갈 집 환경을 건강 상태에 맞춰 개조하는 작업, 필요한 방문 진료나 돌봄 서비스 연결도 병원에서 다 도와준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의 설립 취지와 서비스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아픈 부모라고 무조건 요양원에 집어넣는 것에서 벗어나 그냥 계속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삶의 형태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여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 마지막 여정이 편안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